네. 따거 3319 무빙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빙라이트는 19개의 채널을 가진 무빙라이트로서 광범위한 행사나 특수효과 등에 굉장히 유용한 사용을 할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무빙라이트입니다. 먼저 콘솔, 무빙라이트의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빙에 달려있는 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빙라이트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어드레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버튼은 우측 버튼은 이제 패널의 상하 반전, 이제 메뉴로 보이는 것을 상하 반전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버튼은 언어 설정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래에 있는 네 개의 메뉴는 세팅, 매뉴얼, 시스템, 어드밴스 메뉴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메뉴는 세 가지 메뉴로 제한을 한정됩니다. 세팅 메뉴는 콘솔의 이제 무빙라이트의 어드레스 혹은 이제 펜 설정 아니면 디스플레이의 기본 세팅 같은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은 지금 콘솔을 무빙라이트를 사용할 때 콘솔에서 받은 명령값 혹은 지금 램프 온오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지금 콘솔을 사용할 시간, 이제 킨지 얼마나 된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토탈 사용 시간과 지금 킨지 얼마나 됐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에러 칸에 들어가서 에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무빙라이트를 콘솔과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이 무빙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딤머를 올려서 백색광을 켜놓은 상태고요. 네, 딤머 조절을 통해서 빛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셔터 기능인데요. 셔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조명의 반짝임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 팬과 틸트 기능인데요. 무빙라이트들은 모든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이제 조명의 헤드를 반향 움직임으로써 조명이 비추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컬러 기능인데요. 조명의 빛의 색깔을 부여하는 기능으로서 단색광을 부여할 수도 있고 조절을 통해서 이런 현란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줌과 포커스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명이 줌과 포커스를 하지 않아서 빛의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흐려 보이는데요. 제가 줌 기능을 통해서 빛을 선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빛이 거리가 딱 맞아서 테두리가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네, 일부러 이제 빛을 퍼뜨려서 넓게 빛을 비추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고보나 고보 원툴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프리즘 효과를 주실 때는 줌을 통해서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조명을 확실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고보 기능인데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무늬를 준 상태입니다. 이건 역시 지금 줌과 포커스를 통해서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흐려 보이는데요. 제가 줌으로 포커스 맞추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컬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고보 1에는 9가지의 무늬가 존재합니다. 네, 다음 이제 고보를 계속 명령값을 넘기게 되면 이제 쉐이커 기능이 나오는데요. 카메라로는 확인이 잘 되지 않지만 이제 무늬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아, 네, 확인이 되네요. 네, 휠을 통해서 이제 흔들리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보 2입니다. 이제 이거는 고보 2는 색깔이 있는 무늬인데요. 이것도 처음에 이제 주게 되면은 전혀 포커스가 안 잡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선명한 무늬를 띄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보 무늬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10가지 고보들이 있고요. 무빙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19개 기능들 중에서 이런 고보들을 회전시키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시킬 수 있고요. 자동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리즘 기능은 이런 이제 고보 나왔던 무늬를 준 다음에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분할시키는 기능인데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즘 1을 준 상황인데 8개로 무늬가 나눠졌습니다. 무늬가 8개로 나눠지면서 이제 포커스 값이 맞지 않아서 이제 무늬가 흐려 보이는데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선명한 상태고요. 역시 이 상태에서도 프리즘 1 로테이션을 통해서 회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즘 2를 보여드릴 텐데요. 프리즘 2는 네, 16개로 분할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역시 회전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특수한 효과들을 낼 수 있는데요. 상황과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콘솔을 이용해 무빙라이트를 컨트롤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